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얀센의 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Try Everything 2020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초대해주신 오가나이징 커미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먼저 한 10분간 발표드릴 내용은 존슨앤존슨의 이노베이션 전략과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 얀센을 비롯해서 메디컬 디바이스 그리고 컨슈머 헬스케어 섹터 이렇게 세 개의 비즈니스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75개국의 오퍼레이팅 컴퍼니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3만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한해 동안 R&D 투자 금액을 보면 대략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마 컴퍼니 중에 하나입니다. 13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는 항상 스타트업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존슨앤존슨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R&D의 헤드이신 닥터 폴 스토펠에 의하면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노베이션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스타트업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기업가들, 그리고 연구자들께서 매일매일 한계를 극복하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존슨앤존슨은 창업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하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민첩하지만 작지만 민첩한 팀 그리고 비용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반면에 창업가들 입장에서는 빅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캐피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슨앤존슨과 같은 빅 컴퍼니와 창업가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익스터널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만든 그 이노베이션 관련한 글로벌 이코시스템 또는 글로벌 솔루션은 보시는 바와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는 전 세계에 네 군데에 위치해 있고요. 샹하이를 비롯해서 런던,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얼리 스테이지의 엑셀러레이션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JJDC는 존슨앤존슨 디벨로먼트 캐피탈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랩스는 라이프 사이언스 인큐베이터인데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연구 개발이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된 레이스테이지의 딜들에 대해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랩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프 사이언스 인큐베이터로서의 제이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타트업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존슨앤존슨과 같은 빅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예를 들면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이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이 사이언스 또는 기술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그 시간과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P에서는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제이랩이 샹하이에 위치해 있고요. 샹하이 제이랩은 작년 2019년도 6월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한 지한 1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을 비롯해서 약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글로벌 익스터널 이노베이션 이코시스템이 보시는 것처럼 북미뿐만 아니라 또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아시아 쪽으로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샹하이의 이노베이션 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재팬,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네 군데의 이노베이션 센터 세틀라이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존슨앤존슨 한국 얀센 직원으로서 존슨앤존슨이 추구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이 한국에서 빛을 발할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얀센이 유한과 체결한 폐암 치료제에 대한 개발과 판매에 대한 어그리먼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2월에 저희의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 중에 하나인 J&J 에치콘에서 한국의 3D 바이오 프린팅 컴퍼니와 리서치 어그리먼트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서울시와 키디와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있는 그 킥파이어 챌린지가 저희 존슨앤존슨이 한국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에어리 오브 인터레스트는 파마 같은 경우에는 면역 치료제라든가 뉴로사이언스, 항암제, 그리고 심혈관계 또는 인펙셔스 디지즈나 백신, 폐고혈압 이런 쪽으로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언맷 니즈가 큰 쪽에 이노베이션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컨슈머 헬스, 비전 케어 마찬가지고요. 가장 최근에는 크로스 섹터로 이제 같이 컨버전스, 콜라보레이션의 컨버전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진단, 완치를 목표로 해서 세 개의 섹터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존슨앤존슨의 파트너십 모델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광범위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노베이션 아이디어가 메디컬 디바이스에 국한되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노베이션 아이디어가 메디컬 디바이스나 아니면 파마슈티컬 중간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컨슈머부터 시작해서 메디컬 디바이스, 파마에 걸쳐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인큐베이션하고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그리고 상생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발표에 요약을 하자면 존슨앤존슨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하고 스타트업은 존슨앤존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작은 컴퍼니이지만 빅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슨앤존슨과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간의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이 좀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